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금요일 날은 그 심야 시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 이렇게 심야 시사를 급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긴급 심야 시사 예고를 뭐 특별히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급하게 오늘 방송을 준비했던 거를 거의 반 정도를 조금 덜어내면서 우리 사실은 합동 방송 지금 더 탐사하고 김성수 TV가 합동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면서 그 이 첼리스트를 중심에 놓고 청담동 술자리 과연 어떻게 진실이 가려지고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짚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8일이었죠. 예, 지난 28일에 2월 28일에 이제 사실상 그 우리가 좀 같이 방송을 갖다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먼저 그 화요일마다 그 이동형 TV에 그 고정 출연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 맞추는 게 뭐 여의치 않아서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이동형 TV에 출연을 하느라고 이제 함께 방송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사실은 같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래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쭉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들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그 더탐사가 일단 한 시즌을 이제 맞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사에서 한 시즌을 갖다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그런 그 이전에 들려드리지 못했던 새롭게 들어온 그런 그 제보들과 그리고 또 증거들 사실은 이전에 시즌 1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있는데도 말씀을 못 드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조금 더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제 구속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되면서 제대로 이제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 쪽으로도 제보가 들어온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대 합쳐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약속들을 한 거고요. 합동으로 수요일 날 아마 매주 수요일 날 합동으로 이 청담동 그 게이트 이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함께 준비해서 나가는 방송이 더 탐사 스튜디오에서 이제 동시 송출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더 탐사에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그렇지만 그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그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제 금요일 시간 정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공고를 해서 그 이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다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챙겨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먼저 간략히 전달해드리면 스피커 점검을 요한다고요? 송규성님? 잘 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관점을 어떻게 하고 시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도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늘 동일한 이슈에서도 그것을 보수들에게 유리한,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실제로는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왜곡의 프레임들, 그것을 간명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이 메신저 공격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는 첼리스트로 하여금 조선일보와 또 그 기타 신문들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결국 거짓말로 딱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플랜 A로 작동을 했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까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유포를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서 봐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그 술자리에 갔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이것도 찾아야 되죠. 더탐사는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그 한동훈 공식 차량 있죠. 그 뭐 그렇죠. 제공 그 장관한테 제공되는 그 공공 차량, 그 공공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이 검색 자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칠 때 되게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YTN 그러면 YTN에 간다 그러면 YTN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YTN을 딱 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전 거, 6년 전까지도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그게 고스란히 이제 저장이 돼 있다. 그러니 그거를 공개하라 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따가도 살짝 여러분들께 이제 힌트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자리가 어디였던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증거 자료, 그런 증거 자료가 이제 스모킹건으로 또 제가 생각할 땐 건 스모킹건인데 스모킹건으로 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더탐사는 나중에 아마 이제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공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강은서님 삭제 기능이 없나요? 그랬는데 삭제를 해도요 남아있대요. 소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건 박대형 기자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딱 이제 제시가 되면요 장소가 거기다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 한동훈의 차량은 검색은 했다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도대체 그 자리에서 어떤 음모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이 사건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윤석열 정부가 그 시점 7월 19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세창이라고 하는 자와 생일을 빙자해서 김현장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뭘 진행시켰는가.
뭘 진행시켰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금 그 파고드는 그런 기자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걸 또 파고드는 기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래 전공했던 것도 그런 거고 이제 프레임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고 장난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잡히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새롭게 확보한 녹취들 이런 것들도 조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것들을 이제 분석이 되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재미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가지고 쫓아와 주신다면 김성수 TV가 제공하고 있는 조금 더 미시적이지만 또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접근들과 우리 더탐사가 뚝심 있게 뚝뚝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그런 그 적들의 그 프레임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각으로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라고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0월 24일에,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10월 24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그 국정감사 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야말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핫 이슈가 돼버립니다. 이핫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상황들이 밝혀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희한한 일 중에 하나, 갑자기 이 기자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 언론사라고 해도 명백한 언론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론사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그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한게한 번이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계속 제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전까지는 좀 그래도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는데 MBC의 날리면 바이든 사건과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두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민낯을 딱 드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다라고 하는 확연한 그런 증거를 남겨놓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24일 날, 그,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와,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더탐사가 그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 이후에 바로 방송을 했죠. 그래서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4일 날, 그 대서특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보수 언론들은 이걸 덮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그냥 썸네일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10월 24일 날 청담동 술집 윤석열 김앤장 묻는 김의겸에게 흥분한 한동훈 장관직 건다는 그이 명장면 아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10월 24일 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계에 다루는 게 조금 서투르니까 잠시만요. 자료화면 이렇게 팩트TV는 저희들하고 자료 협조 그 협의가 돼 있어서 이 팩트TV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께 질의를 드릴 건데 한동훈 장관께서 미리 좀 개인 일정을 그게 핸드폰이든 수첩이든 확인을 좀 먼저 좀 해주고 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 19일, 20일, 이틀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만큼 이 발언을 좀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7월 19일, 7월 20일. 아, 그거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한 장관으로부터 답변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 게 아니고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네, 뭐 그러면 기억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아니, 하시나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좋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네. 잠깐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아니요, 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자, 이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 미래위원회 총괄 본부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보통 총재님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제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총재님 되시죠? 예. 7월 20일 날, 두달 전쯤에 청담동구의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그때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렇잖아. 예? 그럼요. 내가 이제 친하고, 뭐 내가 그럴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야간에 밤에 좀,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들 자정 넘어서 모이셨잖아요. 자정 넘어서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걸로. 저건,
그날 어쨌든 그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예. 뭐 서로 이제 예. 그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예, 예. 격려하는 예.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이 자리에서 직접 있었던 다른 분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서 이 제보자는 이 최초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뭐 제보가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했다는 점을 밝히고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더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더 탐사는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그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녔던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다른 술자리를 갖는 게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중에 저한테 그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테이프 스케치 있어.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다시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한동훈의 그 태도나 어떤 표정이 느껴집니까? 와, 엄청 씩씩거리고 있죠? 엄청 씩씩거리고 있죠?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한동훈답지 않게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그 당황하다 못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데 있어요. 녹슨 사진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당시에도 마음의 결림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실제로 이게 발끈하고 그 쫄았다는 느낌이 호흡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땅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 더 탐사가 돼서 특필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면 이 보도를 갖다가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편안하게 받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뭔가 이런 보도들 자체가 좀 부정적인 어떤 방식의 취재 관행 혹은 취재의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마치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옵니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동을 뜨는 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쪽은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은 제일 먼저 동을 뜨는 게 어디냐? SBS였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SBS가 제일 먼저 동을 떠서 어떤 보도를 내냐? 본인을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이게 불법 혹은 편법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격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도를 한 거라서 문제다! 라는 식의 보도를 내고 그거를 바로 또 이렇게 오마이뉴스도 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표현을 편하게 해서 보수와 진보의 언론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쪽 언론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보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다는 거죠. 물론 세밀한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한쪽에서는 제보자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것 같다라는 식의 그 첼리스트의 말을 그대로 이제 따옴표를 갖다가 적어서 이제 그 하는 그런 보도였고, 요거는 조금 달라요. 첼리스트의 오빠를 이제 등장시켜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보자의 확인과 또 기타 다양한 체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어쨌든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 그러면 이 프레임이 작동되는 이 순간과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어떤 손들, 그 손들을 놓치게 돼요. 자, 더 블랙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제서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일성님이 공중파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진보 유튜브에서는 왜 다루지 않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스피커들마다 다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되게 어떻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김현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다. 가령 뭐 김호준 같은 경우도 겸공에서도 이런 식의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동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25일날 이 보도를 유념하시고 여기서 오빠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오빠는 누군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복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 이복 오빠는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오빠는 누구였을까? 심지어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이렇게 충격 때문에 잠시 입원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 오빠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질문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일날, 자, 기억하세요. 24일날 뻥! 일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25일날 이런 식의 뭔가 좌우가 합작한 것 같은 그런 이 보도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들이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28일날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이것도 역시 오마이뉴스에 실립니다. 이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기사는 사실상 삭제가 되어야 되는 기사로 보입니다. 이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상황 때문에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첼리스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묘한 그런 그 인식을 정확한 워딩으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제보자의 일방적인 공개를 통해 증언자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신상이 털리는 듯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에 앞서 더 탐사는 첫 의혹 제기 영상에서 마치 증언자가 이른바 개딸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로 돌변한 듯한 확인되지 않은 의견으로 여론을 호도까지 했다. 일방적인 녹취 보도에서 언론의 취재 대상은 물론 소셜미디어상의 신상 털기까지 더 탐사나 김우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를 신청했다는 제보자와 달리 증언자의 고통을 감안하지 않고 녹취 공개를 우선시했다.
본의 아니게 증언자로 둔갑한 첼리스트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더 탐사나 김우현 모두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취재와 증거를 확보한 이후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분이 그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실을 논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언급이 되는 녹취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를 쓰신 분, 그 분의 용기와 또 그 분의 어떤 그 문제 제기의 시점, 또 문제 시점이 아니라 문제 제기 관점, 이 관점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이렇게 막 그야말로 이 녹취는 제보자와 첼리스트가 11월 3일, 지금 날짜도 되게 중요합니다. 11월 3일날 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뭐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녹취된 그런 파일이 지금 열리질 않아가지고요. 잠시만요. 자,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1,000만 원 안 주면 집 못 찾아간다고 했어? 변호사한테? 너 X도 만났더라? 나 개소리 하지 말고. 와, 대박이세요. 그냥 소소 쓰지 마시고요. 아, 인터뷰했어. 기사 났다고. 그래. 걔가 내 거 써줬어. 내 편에서 들어준다는데 왜? 아니, 3월 달에 걔 만나서 술 먹었다며. 그랬을까? 어? 그랬을까? 걔가 그걸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물어? 너랑 관계 없는 일이고. 너랑 왜 관계? 나랑 만났을 때 일이잖아. 여러분, 짧아서 그리고 이제 이 말의 내용들이 혹시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짧잖아요. 50초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삐하고 지운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의 이름이에요.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해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어떤 이분을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첼리스트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하시라고 들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000만 원 안 주면 집 못 찾아간다고 했어? 변호사한테? 너 X도 만났더라? 나 개소리 하지 말고. 와, 대박이세요. 그냥 소소 쓰지 마시고요. 인터뷰했어. 기사 났다고. 그래. 걔가 내 거 써줬어. 내 편에서 들어준다는데 왜? 아니, 3월 달에 걔 만나서 술 먹었다며. 그랬을까? 어? 그랬을까? 걔가 그걸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물어? 너랑 관계 없는 일이고. 너랑 왜 관계? 나랑 만났을 때 일이잖아. 예. 뭐 이렇게 3월 달에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2022년 3월이니까 뭐 그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전혀 뭐 추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섣부르게 그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났던 건 사실이고요. 지인인 거죠. 그리고
트윗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로가 소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첼리스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 기사 써줬어. 내 편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사에 기사에서 문제 제기한 그런 어떤 시각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옳아요. 그렇지만 이것 역시 이제 사실상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김성수한테 지금 트윗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들이 때로는 저를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삼 제가 제대로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반성해 보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편향됐어. 너는 제보자 얘기만 들어. 그래서 제보자의 말만 지금 대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자, 그러면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왜 삭제를 하셨겠어요?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의심받지 않을까? 저어돼서. 그래서 삭제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사가 잘못돼서 삭제를 했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사실상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제보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팩트체크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런 뭐 그 제보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월서부터 이런 그 곳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식사도 하고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태껏 제보자를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소통하고 그러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대변자가 되고 누구를 위해서 마치 보도를 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분들 다 허위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참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라운누리님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 순수성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첼리스트가 9월 달에 보낸 문자예요. 9월 달에, 다시 보여드리자. 9월 달에 제보자한테 보낸 문자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다 잘못했어. 오해하지 말고 제발 함께하자. 나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무서워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나는데. 아, 9월이 아니네. 8월에. 8월 8일에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간 이유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격리 공간을 이세창 총재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그것도 제보자의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선일보의 김모 기자가 폭로를 해서 다 알지 않았습니까?
7월 19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7월 19일 새벽, 20일 새벽이죠. 20일 새벽에 누구랑 같이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제보자가 전화를 하니까 잠시 용인에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왔다가 제보자가 온 걸 확인하고 다시 잠을 자니까 다시 그 모텔로 갔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8월 말에 가서 이런 문자를 보내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와요. 여태껏 김성수TV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생활 프레임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단정 짓거나 추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두 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둘은 지인이었다. 지인이었는데 한쪽에서 나를 위해서 기사를 써주겠다고 했다. 내 편이 돼주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보자 편이 돼주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보자랑 지금 당장 전화 연결을 해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보자 편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팩트체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팩트체크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은 첼리스트였습니다. 진도를 나가볼게요. 지금 시계월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10월 28일 날 바로 그 보도가 됐을 때 강진구 기자는 지금 이제 떠들썩하게 이제 그 주목이 됐던 바로 그 빌딩, 한 연예인이 이제 지하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빌딩을 벌써 특정을 했어요. 특정을 해서 그 빌딩에 대해서 금요일 날이 아니죠. 그게 아마 이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사진을 보내놓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28일 금요일, 그때 바로 이 기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여기에 갔던 거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죠? 11월 1일 날,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오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채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떨고 있겠지만. 근데, 거기다 대고, 남친이라기보다는 스토킹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와의 법적 절차가 제게 먼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당한 억울한 일부터 처리하게 되겠네요. 라고 11월 1일 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월 1일 날 처음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날, 그날 제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강진구 기자한테. 아무튼 제가 느낀 건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저랑 그분이 삽니다. 그냥 유야무야 되면 그녀는 허언증의 술집 여자, 전 또라이가 될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주세요. 아니면 저랑 그녀는 미친 연놈이 돼서 두고두고 씹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첼리스트를 공격하나요? 문자예요. 첼리스트를 공격하나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첼리스트는 바로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이 11월 1일 날 날린 트윗이 제가 알기론 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 그 트윗이 사실상 제보자 악마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보자 악마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트윗이 올라옵니다. 저는 열린공감TV 구독자인데 조금 지켜주실 수는 없었나요? 왜? 근데 솔직히 이때는 이미 더탐사가 됐는데 열린공감TV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만 보세요.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올리면서
스토킹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올려요. 이 이후에 이순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까지고요. 제보자에. 그리고 이런 식의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자, 이런 식의 공격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쏟아집니다. 트윗에서. 뭐 연애가 또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싱글 남녀의 정상 생활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제보자와 첼리스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토커즈라는 스폰서고 폭력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폭력도 행사했다는 얘기가 1일서부터 나옵니다. 11월 1일서부터. 어? 범죄자 맞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폭나부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조폭나부랑이다. 이런 게 막 쏟아졌어요. 이것도 역시 11월 6일인데요. 11월 6일 날 그래서 그 제보자는 본인이 이제 트윗을 개설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트윗을 하지도 않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1월 1일 날 첼리스트가 저렇게 나오면서 11월 6일 날 대응하기 위해서 트윗을 만들어요. 그 5일 동안 트윗판은 어땠나? 그리고 여기서 또 보여드릴 게 트윗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데이트 폭력범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요, 보세요. 이호환님께 보낸 이런 메시지, 이호환님께 보낸 메시지에서도 전혀 첼리스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 6일 이후에 실제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트윗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도 빨리 나와서 영웅되라. 사생활 걱정하지 말고 다 묻을 수 있어. 민주당에 169명의 의원이 있다. 나 미워하는 건 나중에 하고. 봐. 보세요. 이거는 전화를 11월 6일서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트윗을 이제 제보자가 트윗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트위터에 있는 다이렉트 메일로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민주당 의원부터 만나. 대형 로펌 섭외했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일단 다 비공식으로 접촉할 거야. 이재명 지휘 아래 최고위까지 다 움직일 거야.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블러핑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다 이거 지휘를 하는가, 이것까지 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뭐, 전에 제가 이제 그 들려드린 녹취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녹취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녹취 저희가 지금 이제 텍스트를 갖다 얹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들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첼리스트가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은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영웅이 되는 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만 영웅이 된다. 그런데 왜 진실을 밝히느냐?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첼리스트의 머릿속에는 한동훈도 없고 윤석열도 없다. 남자친구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재우쳐서 이 상대가 이렇게 그 첼리스트의 그 절친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진실을 자꾸 밝히라 그러냐? 어? 그래갖고 그거 밝혀가지고 감방에 들어가면 당신 사신 넣어줄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끔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을 한 겁니다. 이 강력한 확증편향, 이 확증편향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확증 편향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이거 10월 27일. 다시 말해서 그 오마이뉴스의 그 문제의 기사가 나오기 전날입니다. 거기서도 여기 보세요.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첼리스트의 인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제보자가 스토킹 범죄자고, 그리고 또 그 폭력 남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주장을 확산시켜준 게 이 첼리스트의 일단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섬찟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섬찟한 얘기들은 우선 그 섬찟한 얘기의 핵심은 스페이스, 이 지금 현재 친구들이 활동했다고 우리가 얘기되는 그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는 11월 6일 날 처음으로 열립니다. 11월 6일 날 처음으로 열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월 6일 날 처음으로 열리는 이 스페이스, 그 날짜를 다시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본격적으로 이런 이순환에 대한 공격이 이런 문자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게 첼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것은 10월 27일서부터요. 27일, 28일. 그리고 28일에는 기사가 되어서 첼리스트가 피해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공고화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첼리스트는 트윗을 통해서 스토킹 남이라고 하는 말을 던져서 제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워딩 이후에 희한하게도 첼리스트의 이 말을 그대로 포워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마구 살을 붙여가지고 트윗 전체를 도배를 해버리는 그런 제보자 악마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제보자 악마화가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속에 11월 6일 날 스페이스 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11월 6일 날 요 내용들도 나중에 또 수요일 날 우리가 합동 방송을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11월 6일 날 트윗 활동하시는 어떤 분, 원래는 주로 철학과 관련돼 있어서 그 방을 열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토론들을 하는 그 방에 그 한 5명 정도가 12구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과정에 첼리스트가 그 방에 들어옵니다. 첼리스트가 그 방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격하게 첼리스트의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무려 16시간을 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첼리스트와 대화를 합니다. 16시간 동안. 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6시간 동안 스페이스에서 첼리스트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그 16 동안 다른 친구들은 그것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데 이 방에 사실은 미리 있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현재도 첼리스트의 아주 찐친이 돼가지고 첼리스트의 모든 그런 그 의혹들을, 쉴드를 쳐주는 분이 계시죠. 이제 그분이 이 16시간 동안 있었던 스페이스 방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11월
10일서부터 11월 10일서 아 11월 10일서부터 다른 방을 이분이 주도하에 열게 됩니다. 그렇게 열게 되면서 그 스페이스 방에서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스페이스 방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들어와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제보자의 주장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그분은 3억짜리 첼로가 있었다고 믿고 계세요. 제가 어디까지 밝혀드려야지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까요? 그 11월 6일 날 있었던 스페이스 방은 첼리스트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첼리스트에 몰입이 되고 그때 이렇게 좀 잘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 같은 경우가 따로 방을 파고 나가서 11월 10일서부터 본격적인 스페이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1월 6일 이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세현이 합류합니다. 11월 6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제가 의혹을 품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11월 6일 날서부터 첼리스트는 본인이 스스로 계획했던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의 어떤 조력을 받았건 트윗을 다시 시작하고 6일 날에는 스페이스 방에 들어와서 16시간을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예 11월 10일서부터는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일정하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세현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우익 유튜버들이 본격적으로 제보자를 악마화시키는 프레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11월 6일 이후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그 첼리스트를 막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들려주고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유하는 새칭 제보자 악마화의 도구 녹취가 있습니다. 이 녹취가 11월 4일 날 녹취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반론을 갖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4일 날 그 녹취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본래 이제 뭐 전화를 갖다 녹취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녹취를 한다는 그런 흔적들이 좀 그 전화 통화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녹취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11월 4일 날 녹취가 되는 것도 시계월로 쭉 정리를 해보면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행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10월 28일 날 자신과 이전에 계속 만났던 적이 있는 분이 기사를 때려주죠. 11월 1일 날 트윗에서 그러니까 제보자의 실명과 제보자의 스토킹남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본인이 직접 시전을 하고 11월 4일 날에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녹취를 따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6일까지는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고 6일 이후에 제보자가 트윗을 개설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1월 7일, 8일서부터 우익 유튜버들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12일 날 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조선일보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김소정 기자를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공식적으로 사생활 프레임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첫 보도가 11월 12일 날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11월 12일 날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일 전에는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리고 정점이 11월 24일 날 폭언 남친 의심 피하라 거짓말했다. 첼리스트가 밝힌 그날이라고 하는 기사로 정점을 찍게 되죠. 이 기사는 23일 날 경찰의 진술한 내용들을 그 고스란히 여기다 실어서 기사화를 시키는데 이제는 경찰까지도 한통속이 된 거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10월 28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첼리스트와 그 주변 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그러는 와중에서 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옆에서 그리고 기자나 제보자는 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아침 9시에 갔는데 여자 두 분이 나오시길래 뭐 해서 부동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막 옷을 챙기고 저도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막 빨리빨리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진짜 입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 이거 근데 사실 택도 안 뗀 것도 많아서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그냥 말씀 들었는데 되게 세 보였는데 보니까 너무 작고 연약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여성적으로 뭐 이렇게 왜 공감하는 그런 어필을 하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근데 왜 그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저희가 그냥 어떤 분이라고 얘기만 간단히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근데 옆에서 계속 저를 보면서 두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뉘앙스 되게 그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는 반감이 없었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오빠가 막 집을 옮기고 뭐 하는데도 근데 오빠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오빠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화나시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나는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죠. 이래요 우리 오빠는. 응?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걔네는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6시간이 된 거거든요. 이삿짐 나누면서 하고 그 후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기자라고 알았을 때 그리고 권지현이라는 여자 걔가 진짜 나한테 맹하게 그랬는데 기자라고 알았을 때 너무나 배신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인가 아마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요. 건전히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저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뭐 그랬다고 하길래 부르라고 그래서 녹음 켜고 너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거 내가 다 대답해 줄 테니까 그럼 하자. 근데 그 전에 제가 나는 진짜 당신 같은 기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자라고 생각한다. 기자의 본분이 있겠지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 한 거는 정말 허접한 짓이지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지 마요. 난 그랬거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짓까지 하면서 살지 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권지현 기자를 비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달아온 거예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치달아온 게 누구의 의지였을까요? 그 의지에 뭐 그냥 오로지 이제 우리 첼리스트는 그냥
너무 연약해서 당하고만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 여기에다가 녹취 하나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권지영 기자를 뭐 공격을 하는 거 좋아요. 그래요. 뭐 여기서 지금 부동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기자는 오지 못하게 해라.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나 제보자는 오지 않는 걸로 약속 그거 아니다. 기자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부동산에서 나왔대요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쪽에서 오히려 부동산에 나오셨어요? 물어봐서 아니요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는 트윗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팩트체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녹취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쓸 때 첼리스트는 악마화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첼리스트 특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악마화한 적이 없다고요? 아,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얘기들을 갖다 하고 다녔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진짜 기억도 이렇게 좀 바뀌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녹취 또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녹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전체 다 들으면은 더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고 또 그걸 다 들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기도 뭐하고 이미 뭐 짜증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요. 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요.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네. 완벽한다는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남녀 관계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나쁜 사람이고 악마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들어도 될까요? 네. 예, 들으셨죠? 듣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악마라는 말 표현을 거듭해서 남친은 자기를 폭행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스토킹을 했고 지금 자기한테 집착하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다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걸 믿어요. 믿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김성수를 욕하고 그리고 또 제보자를 욕합니다. 악마 말고 뭐라고 지금 이걸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라운누리님은 뭔가 알아냈다 이러시더니 이 악마화 말고 뭐예요? 이런 발언을 계속 했잖아요. 아니 본인은 스페이스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럼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3억짜리 첼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까? 나는 기자가 아니니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최초에 그 11월 24일에 정리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 악마와 프레임 전체를 다 묶어서 인터뷰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박경수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박경수 변호사의 워딩을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워딩에 아주 여러분들이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운전해 오느라고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그 뭐 변호사님이 그 언론사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친구의 이제 폭력성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그 체리스트가 결국은 7월 20일 날 당일 날 그 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남자친구의 이제 뭐 폭력 폭언에 시달렸고 네. 그날 늦게 오는 것을 이제 추궁해서 바람 피는 거 문제 뭐 바람 피는 거를 뭐 의심을 하고 의심을 3월 하고 3월 달에도 한번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해서 한번 그런 다툼이 있었고 네. 최종적으로 7월 말에도 최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이제 들어오지 말아 넌 또 바람 폈지 않냐 네. 이제 말이에요 진리님은 네. 뭐 바람 폈지 않냐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는 쭉 제가 들은, 네.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7월 말에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나갔는데 네. 코로나 끝나서 격리기간이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너 또 바람 폈지 들어오지 마 비밀번호 네. 바꿨고 뭐 들어올 만약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쭉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간 것도 네네. 상황을 이제 설명을 그렇게 안 하, 뭐 설명을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집이 언론사에서 쫓겨난 거는 사실 아닌가요? 사실 아닙니다. 쫓겨난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쫓겨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7월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말에 네네. 예, 지금 이제 쫓겨났다라고 지금 저기 그 언론사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쫓겨난 거 맞고요. 아, 쫓겨난 거 아닙니다. 쫓겨난 게 아니면은 짐을 다 가지고 챙겨서 나오셨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 그거는 나중에라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그 추정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요. 제가 들은 거고요. 명확하게 들은 거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씨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아니 근데 기자님도 그 현장에 없으셨고 이야기 듣고 하신 거 아닙니다. 하고 씨하고 두 사람 네. 통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 통화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예. 네. 그 네. 그때 그 상황은 네. 예. 그냥 나간 겁니다. 그냥 나갔다고요? 예. 네. 바람 피운 건 의심해서 또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걸려서 병원에서 네. 네. 그 이 저 자택 그 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자택에서 격리 중인데 자꾸 네.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가 온다. 이세창 총재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서 네. 예, 본인이 자꾸 그 이세창 총재가 네. 따로 병원을 하나 마련해 준대. 나 거기서 그 격리를 해달래 라고 본인이 나 거기서 격리할래 네, 예. 예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그 요청을 해서 아, 네, 그럼 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근데 그게 왜 그 남자친구가 쫓겨난 게 아니죠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아니, 상황 그게, 아니 왜냐하면 동거하던 공간이었고 잠깐만요 기자님 아니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동거하던 공간이었고 그랬으면 아니, 일단은 아닌가?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그거는 같은데. 이미 뭐 그러니까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거는 7월 말에 아니 뭐 근데 뭐 7월 말에 만약... 자기 발로 나갔는지 쫓겨났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나중에 한다 나중에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전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아, 거 하고 쫓아낸 거라고 볼 수 아니 그거는 아,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예. 쫓아낸 거라고 보는데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호텔에서 아, 저 처음에는 병원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병원에서 지금 그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서 자기가 격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런데 그게 관점 차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이게 이제 그 강진구 기자가 박경수라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박경수 변호사가 사실은 첼리스트가 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그 녹취입니다. 그러면서 그 녹취 내내 우리 그 강진구 기자가 박경수 변호사의 주장을 탄핵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박경수 변호사는 폭행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폭언 남친 의심 PR에 거짓말했다. 첼리스트가 밝힌 그날이라고 하는 이 기사 제목
수정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폭행 남친 의심 피하러였어요. 박경수 변호사의 말을 믿었던 거죠. 혹은 그렇게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폭행이라고 썼다가 전혁수 기자가 이제 제보자와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전혁수 기자가 제보자한테 완전히 사과를 합니다. 자료를 다 봤으니까요. 여기서 라온누리님한테도 질문을 드릴게요. 키가 183인 90kg의 남자가 키가 160이면서 50kg밖에 안 되는 여성에게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것만 얘기하면 요걸 얘기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호도시키려고 그러죠. 체리스트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속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화요일날 보셨지 않습니까? 김성수 TV에서 먼저 다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었죠.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고 그리고 자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김성수 TV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알코올 중독이고 한쪽은 맨정신이에요. 그러면 키가 183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병을 가지고 때리고 이러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직도 183인 사람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까? 보호관찰 처분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사실은요. 요 내용을 갖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자, 술을 마시다가 뭔가 화가 났다고 해서 병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남친이 도망가서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있을까? 문을 갖다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해를 했어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자기는 맞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남편한테 맞았다. 그런데 그러면 손을 봅시다. 남친 손은 깨끗해요. 근데 그 여자분의 손은 다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때렸다는 흔적이 손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폭행으로 그냥 폭행과 상해로 들어가는 건데 기물파손도 들어가고 제보자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거예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 이 내용도 인정하지 않아요.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꾸겨져 있으니까 꾸겨져 있는 것이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꾸겨진 게 조작의 증거인가요? 보호관찰 처분을 갖다 6개월 동안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가서 이걸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갖다 보존하고 있다 보면은 그걸 또 꺼내놓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은 꾸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걸 갖다가 그 더탐사에서도 저도 그랬고 더탐사에서도 그랬고 이거를 갖다가 참 보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갖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정말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호를 했는지 여러분 그 증거도 들려드릴게요. 그 증거도. 자, 그거는 제보자도 그 사생활에 대한 프레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막 공개되는 걸 갖다가 원치 않았어요. 자, 한번 녹취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락이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되게 좋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얘가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요? 강진 구자님하고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고. 예. 강진 구자님이 이제 네.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저를 스토킹이라고. 아.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강영님 저한테 오전 10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뭐, 그거는, 제가, 뭐, 법적 조치 이런 게 이제, 저는 되게 많아요. 그 친구한테. 근데 다 안 하겠다. 예. 공적인 걸,를 일단 위해서.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일단 공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네. 했는데, 제가 제 실명. 네. 하고. 근데 강진영이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강진영이도 참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이게 남녀 관계의 프레임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강진영이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저는 다 오케이. 하고, 심지어는 강진영이한테, 자, SBS랑 오마이뉴스랑, 이거를 노리고 있으니, 강진영이한테 보낸 문자를 막어라. 네. 네, 막어라.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 남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전 남친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그래서 제가 스토킹 아닌 건 뭐, 강인이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나가게 됐는지도 강인이 너무 잘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사생활이 어떤지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님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참아라.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다 참고, 이제, 공적인 게 우선이잖아요, 저는. 예.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게, 걔가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 강진구 기자님하고 나눈 문자를. 누구랑요? 강진구 기자님하고. 그분이랑? 예, 네, 그,랑. 예. 나눈 문자를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진구. 주고받은 문자죠. 주고받은 그래요?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제 실명이 들어가고. 네. 저 스토킹으로 그냥 몰고. 네. 이런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얘 머리에서 나올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네. 그렇게 싸움을 끌고 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트윗에 실명을 거론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걸리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와의 싸움으로. 네. 딱 그냥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얘는. 그 실명까지. 그 스토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나. 사실은 아까 아침에 강진구 의원님하고 제가 이 사실을 처리했어요. 네. 이렇게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 대표님은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네. 그냥 있더라. 그래서 그러겠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다. 강진구 기자도 참으라고 그랬고 다 참고 있다. 그래서 저도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팩트체크의 형태로 진행을 하자. 뉴스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생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제보자를 갖다가 악마화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 더 이상 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녹취록 그리고 이제 대충 그 설명해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11월 26일 날 제보자를 악마화하는 정점에 달한 기사가 데일리안에서 나옵니다. 이 데일리안의 이 기사에서는 사실 제보자는 너무 끔찍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끔찍한 그 사람의 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점에 있는 게 11월 26일 데일리안의 기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시점이 아마 이때 어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11월 28일인가요? 8일, 28일인가 이제 처음, 오히려 첼리스트 쪽에서 먼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첼리스트 측에서 저한테요, 첼리스트 편에서 방송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이제 정확하게 토씨는 안 틀리고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첼리스트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남자는 의처증이 있고, 그리고 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첼리스트를 취재해서 첼리스트 쪽에서, 첼리스트 편에서 방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 심각한데, 일단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을 듣고, 방송을 갖다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보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문자에 답이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만약에 답을 제보자가 안 했더라면, 저는 첼리스트 쪽에 가서 저쪽은 반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취재를 갖다 일단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 일단은 답장이 왔죠. 답장이 오고, 그리고 뭐 인터뷰를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터뷰는 사양을 한다. 그냥 다만 당신이 예술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영화 얘기나 좀 하자. 영화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증거 자료를 보고서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 돈 먹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렇지만 첼리스트가 실제로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증거는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폭행범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수많은 녹취가 있어요. 그 문자 메시지와 녹취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아까도 보여줬잖아요, 8월 말 돌아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좌절되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악마화된 남자친구 때문에 벌어진 복수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은 엄청난 왜곡이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은 오히려 플랜 A로서 이미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깨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사안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완전히 이 정도의 그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를 하면 이게 사그라들어야 되거든요. 조선일보도 쪽팔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도 이제는, 조선일보도 폭언 이런 말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그런 얘기 하나?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했다. 이 얘기도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 이런 뭐그 정말 은밀한 장소까지 갔다 오는 사이가 되는 게 들킬까봐 두려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들킬까봐 두려워서요. 예. 이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그리고 데일리안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제보자는 차근차근 또박또박 법적인 그런 확인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잘못된 가짜 뉴스를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미디어스의 권혁수 기자도요 팩트 체크한 다음에 바로 자기 기사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팩트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것, 하나는 작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세들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계월에서의 상황들을 정리해 드려요. 10월 28일 이전에 첼리스트는 강진구 기자 등에게 자기가 스토킹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28일 날 자기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나오면서 피해자로서 첼리스트를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피해자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가해자가 전 남친이자 누구다 이름까지 실명으로 밝히면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의 욕설을 유도하고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가세연이 이 판에 뛰어드는 게 11월 7일쯤이군요. 그리고 우익 유튜버들이 약속이나 한 듯 11월 7일 이후서부터 이 판에 뛰어듭니다. 11월 6일 날 스페이스방이 열립니다. 이 스페이스방에서 16시간을 첼리스트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첼리스트와 밀접하게 교감을 한 친구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11월 10일서부터 다시 그들만의 또 그들만의란 표현 갖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또 누구는 들을 수 있고 실제로 그거를 녹음한 분들이 있으니까 11월 10일서부터 따로 방을 파서 더 첼리스트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반복된 음성 채팅을 12월 30일까지 계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와중에 11월 23일 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16시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11월 10일부터 방을 옮겨가서도 그렇고 25일 날 그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가 나오기 전,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보도 있죠?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전까지 스페이스에서는 단 한 번도 술자리가 없었다, 거짓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당했고 뭐 맞았고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고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단 한 번도 그 술자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술자리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정말 재미난 일이 12월 30일 날 벌어집니다. 12월 30일 날은요 어떤 날이냐, 12월 24일 날 조선일보에 쫙 돌고 11월 24일 날 조선일보에 쫙 뜨고 25일 날 멘붕이 온 첼리스트에 몰입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 거기서 당황하고 설왕설래하고 이게 정말 뭔 일이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첼리스트와 소통을 하고 있는, 전화로 소통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 방을 새롭게 11월 10일서부터 파악한 방장이 된 그분이 주도해서
첼리스트는 이미 진실을 덮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주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또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2월 30일 11월 30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 첼리스트는 등장해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막 그때 피아노를 쳐가지고 뭐 신청곡도 받는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막 쳐줘요. 그때 첼리스트와 가장 가깝고 실질적으로 방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걸 통제하던 그분이 신청곡을 얘기합니다. 그게 11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청곡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을 맞추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맞추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수에게 멤버십을 한 명이라도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멤버십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좋아요는 이제 겨우 2164개가 됐고요. 자, 동백아가씨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백아가씨 땡! 물론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 그러니까 찐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화통화가 되는 세 분 중에 한 명이었던 그분은 다른 제목의 노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투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신청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진짜 근데 추가로 멤버십 한 분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추가로 한 분이라도 멤버십이 좀... 아, 진짜 힘 빠진다. 예. 아, 12월 30일. 예, 죄송합니다. 12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제가 그 11월, 12월 이걸 잠깐 헷갈렸네요. 상황. 최근호님 정답! 최근호님 먼저 정답을 맞추셨고요. 최근호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STV19 골뱅이 gmail.com으로 이제 주소와 연락처 주시면 어머나! 회원 한 분! 김선일님! 사람 분들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님! 어딜 감히 김광석의 명곡을 그랬는데 그거를 최초로 부른 사람은 김광석이 아닙니다. 축복님 아시네요? 예. 드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이제서야 오셨군요. 232번째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슈퍼챗도 많이 안 들어온 날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려고 하는데 이명박님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왜 그 노래를 신청했을까요? 그러면 그분의 연배나 그분의 성격이나 상황이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장면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음성 변조가 안 돼가지고. 최근호님, 그때가 더탐사 보도가 나온 이후 아니죠. 정말 고급 정보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 도레미송님, 감사합니다. 예, 일본에서 이렇게 후원이 답지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는, 아, 루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솔직히, 잘 몰랐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진짜 약간 그로테스크하다. 이 상황에서, 신청곡을 받고 피아노를 막 쳐준다 그러는데 피아노에 신청곡을 그대로 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쳐주지는 못해요. 그분이 피아노 실력이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서 처음에 그래서 쳤던 게 이제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아 그 노래가 이 노래인가? 뭐 어떤 노래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도는 하지만 제대로 연주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드가연님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신청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이 많은 궁금증들을 이제 품고 그 김성수 TV와 또 그 우리 더 탐사가 준비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조금 늦긴 했지만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서 좀 늦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질문과 질문을 좀 답해드리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갖는 질의응답 시간, 그 전에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성수전빵 끝내줍니다. 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성수전빵 여러분 한번 들러서 여기에 있는 그 고기들 중에서 아무거나 진짜 내가 자신하는데 아무거나 하나 사서 한번 그날 저녁에 구워 드셔보십시오. 완전히 놀라실 겁니다. 끝내줍니다. 그 송작가 TV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송작가 TV몰의 야심찬 제품들 김향욱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상품 그리고 가장 할인이 큰 상품 그런 것들만 이제 공구 형태로 성수전빵에 제공해 놓으니까요.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짧게 끝난 광고 끝!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코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흐름이 끊기면 저 그냥 방송 끊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녹취록에 여성 실명 노출되는데 문제 안 되나요? 잘라야죠. 뭐. 죄송합니다. 실명 잘라내겠습니다. 도쿄 워디셔요? 예, 저는 저한테 묻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 그 도레미송님께 묻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로니님, 빨리빨리 질문들 하세요. 예.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집회가 또 있죠. 제보자님 실명은 본인이 노출하라고 했어요. 나와도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제보자님 진짜 당당해졌구나. 많이 진짜 와 진짜 이제 제보자님은 어떤 그 구렁텅이 질곡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최근호님 선물이요? 선물이 저기 그 우리 공개 방송 때 이렇게 협찬으로 나눠드린 그 선물들 그걸 묶어가지고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빅파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런 응원 메시지 너무 좋아요. 예. 친구 채팅 보면 유독 한 분이 첼리스트를 가스라이팅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는 혹시 확보된 게 있는지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분이 제가 말했던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신청곡을 했던 그분 같습니다. 김현민 목사가 뭐 실수했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보자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김용민 그 PD 그리고 김용민 목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필요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님 생일 땐 노래 한 곡 가능하신가요? 어휴 뭐 당연하죠. 좀 뭐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일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박경수 변호사를 첼리에게 소개한 사람. 아 이거 오늘 최등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빼먹은 게 이거 하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 사이에 100명이 나갔는데 안타깝다. 이 얘기 못 듣고 가시네. 박경수 변호사를 첼리에게 소개한 사람은요. 11월 6일 날 처음 스페이스가 열렸다고 했죠. 근데 그 스페이스는 원래 이 그 지금 첼리스트의 찐친인 분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거기는 12구 참사를 얘기하던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 1시간 정도 방을 열고 1시간 정도 후에
후에 첼리스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온 이후에 이 첼리스트의 찐친인 그분이 개인 메일로 닉을 하나 줍니다. 이 사람을 초대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득환은 아니고요. 배득환이라고 굉장히 의심을 했었는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는 하나의 그 뭔가 그 궁금한 지점인데 그분이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국감서 질의하기 전에 룸바 사장이 이미키라는 걸 어찌 알았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되면 우리 합동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도 그분이 한 건가요?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스토킹 피해, 스토킹 범죄 뭐 이런 식의 악마와 프레임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첼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런 워딩 스토킹이니 뭐 이런 워딩을 첼리스트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뇌피셜을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첼리스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기가 가까워지고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자기한테 계속 공연을 주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막은 게 제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확실히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준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시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 설득이란 표현보다 주변 사람을 한쪽의 일방적인 정보만 받게끔 한 사람. 그 사람은 첼리스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는 그 찐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 찐친이 그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한 그 사람을 불러온 건데 근데 그 닉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두 사람도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저는 제 뇌피셜로는 10월 24일 이후 바로 그날에서부터 일정한 태스크포스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스크포스는 플랜 A를 처음에 만든 그런 TF였다고 보고요. 다만 플랜 A를 구성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정천수 등등이 더 탐사를 공격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강진구는 솔직히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약점이 별로 없어요. 응? 이 사람은 진짜 뭐 여자 문제도 뭐 전혀 생겨날 사람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적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탐사 이렇게 묶어가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실 막 만들어내고 심지어 자기가 가서 맞춰 입으라고 한 양복을 갖다가 걔네들이 그냥 마치 김영란법을 위반하면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정원이 스타일의 이제 메신저 죽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스킬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션님이 첼리는 이미 사찰당하고 있었던 듯하는 그 말이 저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첼리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구성물을 제공해 준 거죠. 폭행, 스토킹이란 말도 잘 몰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고 나한테 집착하고 있다. 집착남이라고 하는 걸 처음 썼어요.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스토커, 스토킹 이렇게 바꿔줬겠죠.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생각이 나네. 우연의 일치인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의처증. 이 의처증은요, 솔직히 말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페미용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나 의처증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근데 특히 의처증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쪽으로선 거의 통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왜냐면은 첼리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거나 계획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즉흥적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냈다? 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성수 TV 좋아요 숫자가 2350개, 동시 시청자는 1940명, 그리고 지금 구독자는 202,525명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진짜 완전히 영혼을 불태우면서 지금 2시간 넘게 이 심야에 이러다가 저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근님 자다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첼리스트가 정천수 인터뷰를 거절한 게 되려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정천수를 물었다가는 지금 찐친이라고 하는 그분도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몸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제가 건강검진까지 받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크게 이상한 건 없대요. 크게 이상한 건 없는데 지금 이제 호르몬까지 이제 호르몬 검사까지 했는데 남성 호르몬은 넘치는데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러면 기력이 없고 이제 뭐 어떤 병이 이렇게 자잘한 병이 들면 잘 안 낫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하는 그런 처방이 있다고 해서 그런 처방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아, 정의원님 너무 무서워요. 아,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 저도 진짜 심하거든요. 살방 호르몬이요? 살방 호르몬이 뭘까요? 성장 호르몬. 예. 모든 사람에겐 성장 호르몬이 있대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어른이 되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의욕도 생기고 일도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좀 넉넉히 좀 보충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근님은 점점 남성화가 돼가고 있다고. 어머나. 아,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이후서부터 계속 잠이 안 와서 성장 호르몬이 좀 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머나. 혜연님 진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하나. 자, 지금 질문은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용민 PD는 어떤 연관이 있죠? 그랬는데 뭐 이제는 다들 아실 테지만 이제 김용민 PD가 이제 첼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첼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예, 요 정도만. 제가 뭐 그분의 선택 다 존중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민님 전주에 언제 오세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단 부산부터 갈 겁니다. 3월 12일 날 부산에 갑니다. 아 12월 21일 날 송작가 TV 방송에서 더 탐사가 그 술집을 특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팩트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라온누리님께서는 183인 남자, 183에 100kg의 남자, 100kg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는 160에 50kg인 여자한테 맞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트윗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것을 팩트체크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말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시기 원한다면 그러면 본인도 잘못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12월 20일 날 이 특정한 장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12월 30일 날 방송이라면 그 12월 30일 날 방송에서라면 12월 30일 날 스페이스에서 그 언급이 될 수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께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김소수에게 하는 질문은 지금 이제 아 파파야님 용민 목사님이랑 사이가 벌어진 건 아니죠? 저는 김용민님한테 아무런 감정 없고요. 저는 늘 존경하고 또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김용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김용민님의 또 마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수박을 어찌해야 하나요? 수박은 지금 민주당에서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세 가지 방법들을 함께 쓰면서 수박을 고사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우선 한쪽은 수박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특검들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페르소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걱정이 됐다고. 예, 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쪽은 일단 대장동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들로 수박들이 이제 명분을 자기가 민낯을 드러내기 힘들게 그렇게 압박을 한쪽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당원들에게 사실상 평가의 권리를 이렇게 주면서 수박들을 갖다 평가해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간평가, 중간점검, 국회의원들 당연히 중간에 점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공천할 때 당원들이 의견을 집어넣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박들을 저절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페르소나님 거룩한 분들도 오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세민님 이승환님은 솔직히 제가 뭐 친하게 지낸 바가 없지만 김의성님은 저희 극단 선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저쪽으로 전향할 리가 없습니다. 김의성은 제가 보장합니다.
저기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쪽 사람들이 TV조선에 나오고 채널A에 나오고 그 MBN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배, 세 배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후원하고 그들이 더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갖다가 똑딱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김성수가 TV조선 출연할 때 욕 더럽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했겠습니까? 걔네들 빨아주고 있었겠어요? 귀염님, 여기에 김용민님을 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TV조선 보는 사람들도 변하긴 합니다. 안 변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변하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임영웅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올걸요? 그래서 지금 TV조선에서 황영웅이라고 하는 짝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임영웅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황영웅이라고 하는 그걸로 대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뽀록 났네? 과거가? 뭐 장동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김호중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 그런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 끝나요, 게임은.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인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압박을 하고 정치적인 입장 표명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라운누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JTBC에서 계속 출연할 때 응원해 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라운누리님이 이전에 트위터에서 정말 촌천살인의 그런 그 특히 수박 깨기를 하실 때, 똥파리 깨기를 하실 때 정말 응원했고요. 많이 리트윗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키가 183이고요. 몸무게가 92kg까지 나갔다가 지금 몸무게를 81kg까지 줄였다가 다시 좀 쪄가지고 지금 현재 86kg 정도, 6에서 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보다 키가 작은 분한테 얻어맞은 적이 많습니다. 골리니0칠이님, 성쌤 TV에 패널 나오실 때부터 팬이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골리니님 팬이셨다면서 멤버십은 안... 멤버십은 안 하시... 멤버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멤버십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김성수는 도와주고 싶은데 아우 이거 저 너무 애들이 많이 떼가네. 그게 속상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걸 아니까 제가 좀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 시청료를 매달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쭉쭉 빠져나가게 해서 전혀 신경 안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 빨리 정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현님, 예, 잼덕에 관심 가졌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제가 정치인을 위해서 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시인도 아닌데 뭐 네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뭐 열심히 시도 끄적거렸고 문학 소년으로 나중에는 작가가 되겠지 이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큼 뭐 시도 쓴다 자부합니다. 정두원보다는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시인이시기 때문에 또 시에 대해서는 그 영원한 그런 어떤 그 동경이 있습니다. 시인과 시에 대해서. 정치인을 놓고 최초로 이재명 대표에게 시를 바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페북에 그걸 올렸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2시 반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잠 잘 오시라고 여러분들께 자 우리 가볼까 자 우리 가볼까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1888명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고요. 그리고 내일 집회에서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집회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몸 상태가 좋아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너무 무리를 했는데 자 우리 가볼까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대동세상에서 함께 좀 살아봅시다. 다들 동의하시죠? 물러갑니다.